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거꾸로 교실, 영어로 flipped learning, flipped class라고 하는 강의를 만드는 방식으로 제가 다름에 새로 만든 이 iStudio 120을 이용해서 flipped learning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을 특별히 이번에 그 KBS에서 제작한 거꾸로 교실 특집에 맞춰서 저희가 따로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거꾸로 교실은 집에서 동화상으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토의도, 시험도, 질문도 함으로써 강의를 마친다. 집에서 레슨하고 학교에서 홈워크한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 과거 이집트 시대의 공부, 우리나라 서당의 공부 같은 형태의 교실 수업이 4000년, 5000년 내려오다가 바야흐로 200년 전부터 칠판 프로젝터가 나오면서 이제 교실이 무대가 되고 선생님이 강사가 돼서 50명이 실시간으로 들어왔던 이런 교육 환경의 큰 변화가 지금 이 소위 플립드 러닝, 와이파이 스마트 시대가 되면서 강의가 비디오로 될수 있다. 비디오로 각각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고 학교 와서 그것을 마무리한다. 학교에서 디스커션하고 일방적으로 앉아서 40분, 50분 듣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와서 본인이 연구한 것을 디스커션하고 선생님에게 공부한 것을 확인하고 다음번 자기 공부에 대한 방향과 모티베이션 얻는 수업의 방향으로 소위 학생 참여, 자기 주도형 학습의 새로운 모델로 전 세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지금 현재 과연 집에서 선생님이 없는 데서 공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냐? 학교에서 선생님이 있어도 수업이 잘안 되는데 집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 될 것인가에 대한 이 거꾸로 수업에 대한 많은 논의는 국제적인 협의가 또 많은 공격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은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두, 즉 동영상 강의가 선생님이 실시간으로 교실에서 수업 시간에 하는 강의가 동영상으로 만들어졌을 때 교육 수업 청취도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화두인 것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강의에 의해서 지식이 전달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울산 과기대의 그 임처장님께서는 이 플립드 러닝의 방식에 동화상만은 동화상에 의한 것 이것이 주요한 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계십니다. 아무튼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이 교실 수업 방식을 대체할 수 있는 만약에 학생이 모르게 될 때는 가르쳐줘야 되는 이 교실 수업 청취도의 부분을 제가 여러 가지로 연구해서 지금 그 플립드 러닝의 솔루션으로 아이스튜디오를 전 세계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는 교실의 강의를 스마트화한다. 스마트화한다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강의를 듣고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강의를 만약 제 자리에 와서 꼭 봐야 된다.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한번 만나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이 아이스튜디오는 잘못된 제품이라고 할수 있고, 지금 만약 여러분들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장면이 제 방에 와서 그린 스튜디오에서 듣는 것보다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 장치는 바로 칠판 교실의 수업을 스마트로 바꿀 수 있는 장치다. 그래서 칠판 시대로부터 이제 스마트 시대로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약 이런 강의를 강의실보다 더 멋지게 느끼게 스마트의 작은 한 화면에서 창문이 하나인, 윈도우가 하나인 화면에서 교실에 있는 정보, 학생, 선생님, 칠판을 볼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 원터치로 이루어져서 언제나 선생님 강의가 인터넷상으로 된다면 교육의 변화는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스튜디오 120의 챌린지는 다음과 같은 부분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동영상이 과연 실제 강의를 대체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의 강의는 이 멀리서 보는 강의, 작게서 보는 강의, 선생님이 커지게 되는
장면을 통해서 교실의 선생님을 보고 화면을 보고 같이 보고 하던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에 대한 방식으로 강의가 교실 강의보다 나을 수 있느냐, 어떤 방식을 쓰는 것보다 이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다라는 것이 하나의 관전평이 되겠고, 두 번째는 그 사용이 정말 노트북 이상으로 쉬우냐. 그래서 아무도 5분, 10분 안에 누구나 강의를 만들고 그 강의에 사용되는 세트를 자유롭게 변경시켜서 아름다운 강의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방송국에서는 항상 스튜디오를 사용하고 그 스튜디오 안에 카메라가 여러 대 존재하게 됩니다. 카메라가 두 대, 세 대, 네 대가 이렇게 되는 환경. 여기에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자유롭게 변경시키는 과정이 만약 제가 저 뒷배경을 이렇게 멋진 것으로 바꿨다. 그리고 그 앞에다가 창문을 원하는 아무런 창문이나 집어넣어서 만들었다. 이렇게 만약에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고 그 분위기에 맞게 플로어를 다시 바꿔줄 수 있다면 이것은 분명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스튜디오 변경.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만약에 리얼타임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을 조정하고 변경이 누구나 마우스로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분명히 이 기술이 새로운 시대의 방법이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제가 여기다가 다른 스튜디오를 넣고 반대로 이 창문을 바꾸고 또 바닥을 바꾸어 봤을 때 어떤 현상이 되는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세 저는 새로운 환경에서 이 장비를 만들게 되는데 이런 배경들이 지금 애프터 이펙트나 프리미어에 의해서 아주 저렴하게 10불, 20불의 인터넷에서 공급이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스튜디오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된다. 그것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강의에 활용하면 되고 그 안에 들어가는 이 모든 것은 제가 하듯이 간단한 마우스 하나에 의해서 자연히 이루어지게 되며 여기에 있는 이 포인터에 의해서 마음껏 그림을 그리면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들이 강의를 자유롭게 만들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일반인도 노트북 쓰기보다 편하게 동영상 강의 이상의 효과가 되는 것을 전문가가 아니어도 혼자 강의가 되고 강의가 하고 나면 그대로 그 강의가 지금 여러분 보시는 생각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이 가격을 대중적인 스튜디오로 만들어낸다면 이제 바야흐로 방송국이 선생님 자리로 옮겨지는 퍼스널 방송국 시대가 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저는 이 플립드 러닝의 중요한 화두로 이 방식을 여러분에게 제안해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이런 스튜디오를 마음대로 바꿀 수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노트북만 가져와서 연결하시면은 장면이 전달되기 때문에 강의의 새로운 이정표를 만드는 방식이 된다. 그리고 그 안에 나오는 장면들은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크게도 작게도 또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학생들을 보는 눈과 눈의 맞춤이 일어나는 새로운 기술로 전 세계 특허를 가지고 있는 제품이 되고 이 안에 스튜디오들은 무한대로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는 플립러닝이라는 새로운 교실 학습 방법의 핵심이 되는 동화상 강의, 스마트 시대에 있어서 강의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그리고 누가 만들거나 누구에게 가는 것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애니타임, 애니플레이스, 애니퍼슨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제는 학생이 찾아서 보게 되고 그것을 함께 토의하는 교실 문화로 바꾸는 장치인 아이스튜디오 방송국을 이번 플립드 러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제안으로 다음과 같은 제안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제안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학교에 5천만 원, 1억 원의 장치를 설치해야만 되기 때문에 이번에 특별히 저희가 저렴한 가격, 원자재비로 여러분이 플립드 러닝을 원하시는 학교에는 50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에 설치, 원자재로만 설치를 해서 50분이 사용하시고 그 성공담과 그이 새로운 변화의 물줄기를 만들어내라는 의미에서 다림과 공동으로 투자되는 내용으로 이번 2주간 특별히 관심 있는 부분 50분 대학교, 고등학교, 초등학교를 포함해서 약 10개 학교씩을 설정해서 학원을 포함한 장소에 설치 시험 운영을 할 예정에 있고 이것은 언제든지
필요하시지 않으시면 돌려주시면 되는 그러한 제품이기 때문에 시험 방송, 플립드 러닝의 변화를 구체화시키고 한국에서 그 기술을 가장 처음 활용하는 새로운 장을 만들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순수한 원자재비로만 설치를 하고 저희가 많은 곳을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한정된 공간만을 활용한다. 저는 분명히 개인적으로 플립드 러닝, 뒤집힌 교실은 칠판 교육 2000년의 200년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교실 수업의 효율을 최대화하고 스마트 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는 솔루션으로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다림은 전 세계의 이 새로운 스마트 혁명의 교실 혁명과 또 교육 혁명을 위한 작은 공헌을 하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로 새로운 교육의 변화와 문화를 만드는 데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